형 영이 뭐 배웠나요? 복화2에서 이번엔 네? 뭐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놈 봐라 또안 했어 또 하고가 뭐 배웠어요? 뭘 원한다라는 거안 네. 배웠어요? 응?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설명할 건데 네. 일단 시작합시다. 왜서? Mom, I want some candy. Mom, I want some candies. Mom, I want some candies. 자, 이거는 이제 엄마를 부른 거예요. 얘가 애겠죠. 애가 네. 엄마를 부르면서 나 사탕 좀 원하니까 사탕 좀 달라는 이런 뜻이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시험 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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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한다 이러고 있죠. 네.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나씩 두고. 그러면 want의 뜻이 뭐길래? 원한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I am 이딴 거 쓰면 안 됩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내가 원한다 됐고요. Some candy. 그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Some candies. 까지 질문 중이에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언제 어디도. 색깔이 사탕. What? 그러면 이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맞는지는 실제로 대화처럼 생각해보면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얘는 물어보는 말은 너는 원하니가 될 거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니까. 너는 원하니 무엇? 우리말스럽게 하면 너는 무엇을 원하니가 될 거고 너는 무엇을 원하니? 나는 약간의 사탕을 원해요. 네. 묻고 답하는 게 서로 잘 어울립니까? 너뭘 원해? 약간의 사탕을 원해. 얼른. 어울리죠. 네.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어? 이게 무엇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이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이거 무슨 시 덩어리야? 하다시? 하다시구나. 하다시? 어떤 시? 어떤 시구나. 이름 시? 어떤을 원해? 너는 하다를 원해? 아니면 무엇을 원해? 또 얘기할까? 응? 이름씨 자, 이놈의 이름씨. 이름씨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라고요? 어디 무엇 어디? 이랬더니, 누구 무엇 누구 무엇 응? 아나왜 그랬지 누군지 물어보면 사람 이름 가르쳐 주고, 무엇인지 물어보면 물건 이름 가르쳐 주겠지. 네 자, 근데 여기서 하나씩 분리해 보면, 썸의 뜻은? 썸의 뜻이요, 약간의 캔디드는 사탕. 사탕 드리겠죠. 아, 이건 사탕 무슨 드린다. 시예요? 이거요? 응.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사탕을 원한다? 약간의 사탕을 약간의 사탕. 원한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개수의 사탕을 원한다. 너무 많이 주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게 주시지도 마시고요. 약간만 주세요. 라는 뜻으로 어떤 시 썸을 넣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영어 문장하고 우리말 문장의 다른 점을 얘기할 때, 영어 문장에 이놈의 이름씨를 쓸때 우리말과 다르게 뭔가를 꼭 지켜줘야 된다 그랬는데요. 사탕 셀수 있어 없어? 셀수 있어요. 셀수 있죠. 사탕 하나, 둘. 만약에 사탕이 하나 있으면 뭐라 그래요? 캔디. 캔디라 그러죠. 네. 됐습니까? 똑같이 Y로 끝나는 이름씨를 여럿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똑같은 소리를 내는 I로 바꾼 다음에 ES. 자,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O.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짧아. 자, 여기까지 똑같죠? 네. Y하고 I하고 어차피 내는 소리가 비슷하단 말이야. 네. 근데 여기다가 Y를 쓰고 S를 붙이면 뭔가 모양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나 봐. 그래서 똑같은 소리를 내는 I를 쓴 다음에 이렇게 쓰니까 이거 이즈처럼 보여서 보기 싫은가 봐. 이즈처럼 보이잖아. 심장. 그래서 저것도 틀리고 있군. S가 그냥 S가 아니고 ES 붙이는 거야. 네.
네, 사탕 한 개는 캔디인데 사탕 두 이상은 캔디지고 여기에 some이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네. 셀 수 있다면 여러 형태로 써야 돼요.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봅시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want? 이거는 안 보낸, 이거 아. 앞으로 제일 먼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하나로 만들어서? 네. 그래서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무엇? 그래서 무엇을 너는 원하니? 영어 표현? (웃음) 자, 영어에서 묻는 말 할 때는 여섯 가지 질문으로 시작한다 했죠, 말을. 네. 그래서 무엇이 영어로 뭐였어? What? What? 무엇을 쓰고 그 다음에 너는 원하니? Do you? 그치야? What do you 하면 돼? Want. 또 얘기할까? 아니요. 나는 원한다. I want. 나는 원하지 않는다. I. Don't want.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자, 이런 식으로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하니,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를 만드는 이유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일 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일 때만 적용되는 규칙이야? 하다시 두일 때만 적용되는 규칙이고 네. 얘가 원하다라는 하다시인데 네. 두가 그렇다면 숨어있기 때문에 I don't want, 네. do you want? 한다라고 말하고 딸토록 했었죠. 네.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했더니 Mom, I want some candy. 오케이, 사탕은 셀 수 있는데 약간이라는 말이 왔기 때문에 여러 세 형태로 써야 된다 했고요. 계속해서 다음은 I want some ice cream. Some ice cream이야, some ice creams이야. 아이스크림즈 볼까? 아 그냥 아이스크림 오케이 어? 왜 썸 아이스크림즈가 아닐까? 아이스크림 무슨 시고? 이름시 이름시인데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셀 수 없습니다 없어요? 왜? 크림은 녹으면 뭐처럼 돼버려? 뭐처럼 돼버려? 이게 뭔지 몰라? 네. 읽어봐. Water. 초등학교 6학년이 아. water를 모르고 있다. Water. 응? Water. Water가 뭔데? 액체요. 물. 물. 자, 크림, 아이스크림 셀 수 없어. 아까 전에 캔디는 셀 수 있다 했어. 네. 근데 앞에 약간이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약간이면 셀 수 있는 게 두 개 이상이겠네? 그럼 여러 세 형태로 써야 되겠네? 네. 근데 아이스크림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썸이 붙어도 셀 수가 없는데 셀 수가 없단 얘기는 한 개 두 개 할 수 없단 얘기고 두 개가 될 수가 없다.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영어에서는 어떤 이름씨가 셀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나는 아이스크림들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지 나는 사탕들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난 사탕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사탕들을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해요 응? 나는 책을 읽었다 그러지 난 책들을 읽었다 이럽니까?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안 그러죠 근데 얘들은 그걸 구분해야 된다고요 말을 할 때 네. 하나인지 여럿인지 셀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얘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S 자체를 붙일 수가 없다 다른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초등학교 6학년에 맞게 설명하면 얘는 복수형으로 쓸 수가 없다 복수형이란 말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네 books 이런 거 어? boys 네 어? pencils 이런 것들이 복수다 어? I have crayons 본 적 있지? 네 I have a crayon도 했었고 네 자 그 다음 아참 그거 하고 가야지 어 오케이 그래서
약간의 아이스크림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누구 무엇 중 이름씨니까 누구 무엇 중에 무엇이요? 사람은 아니니까 무엇이고. 그러면 이대다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이런 말이 만들어지겠죠. 무엇을 원하니? 그래서 묻고 답하기 준비됐죠? 네.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했더니 I want some ice cream. 오케이. 그래서 얘가 what이니까 묻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으로 영어로 무조건 시작해야 돼. 네. What? 하고 나서 여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여기 숨어 있는 거 보이죠? 네.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I want some ice cream. 날씨가 더운 모양이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오케이. 그래서 I want a purple kitty. I want a purple kitty. 오케이. 그래서 purple의 뜻은 purple 보라색이요. 아. 무슨 새? 무슨 씨? 이름 씨? 오케이. 뭔가 느낌이 이거 어떤 색이야? 보라색이요. 어떤 색이라고? 보라색이요. 무슨 씨? 어떤 씨? 오케이. 키리의 뜻은 새끼 고양이고. 네. 아기 고양이. 무슨 씨? 어떤 씨? 아, 아 이름 씨. 자, 영어 문장에서 이름 씨 쓸 때 뭐 조심하라 그랬죠? 네. 아기 고양이 몇 마리를 원한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한 마리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붙여놔야 돼? 어. 그러면, 어, 아이스크림.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셀 수가 없는데 네. 하나라는 말을 붙일 수도 없단 말입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어는 토플 때문에 온 거야? 키리 때문에 온 거야? 키리. 다른 말로 막 하나의 보라색이야, 한 마리의 고양이야? 한 마리의 고양이. 그럼 얘는 누구 때문에 온 거야? 키리. 얘 때문에 온 거죠. 이름 시인 네. 키리가 한 마리란 걸 밝히기 위해서 여기다 쓴 거예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영어로 무슨 색이 뭐였더라? 어디 컬러? 그렇죠. What color? 그럼 무슨 동물은 뭘까? 동물이 영어로 뭐지? 동물이 영어로 뭐지? Animal. Animal. 그리고 고양이는 혹시 이거의 한 종류 아닌가요? 네. 읽고 뜻? Pet. Pet. 뜻이 뭐였더라? 애완동물. 오케이. 그러면 무슨 애완동물? 무슨 색이 what color라면 무슨 애완동물?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애완동물?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애완동물? What pet? 오케이. 그러면 너는 무슨 애완동물을 원하는지 묻고 답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너는 무슨 애완동물을 원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do you pet? 아. What pet do you? 너는 무슨 색깔 원하니? What color do you want? 네. 너는 무슨 책을 원하니? What? 무슨 책을 원하니? What book? What book? 왜 하다 마라? 너는 무슨 책을 원하니? What book do you want? 너는 무슨 책을 원하니? What book do you want? 너는 무슨 영화를 원하니? 너는 무슨 영화를 원하니? What movie do you want? What movie do you want? 너는 무슨 음식을 원하니? 너는 무슨 음식을 원하니? Food. Food. 너는 무슨 음식을 원하니? What food do you want? What food do you want?
넌 무슨 애완동물 원하니? What pet do you want? 넌 무슨 책 원하니? What book do you want? 넌 무슨 영화 원하니? What movie do you want? 넌 무슨 음식 원하니? 너는 What food do you want? 무슨 책을 원하니? What book do you want? 무슨 영화 원하니? What movie do you want? 무슨 색깔 원하니? What color is it? 무슨 애완동물 원하니? What pet? What pet do you want? Do you want? 너는 원하니는 계속 똑같이 쓰면 되네. 아, what 무슨 책을 원하니? What book do you want? 무슨 영화 원하니? What movie do you want? 무슨 색깔 원하니? What color is it?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영어는 얘가 익히는 거야, 얘가. 네. 어, 얘 별로 할 일이 없어. 네. 계속해서. I want a real dinosaur. I want a real dinosaur. I want a real dinosaur. Real의 뜻은? Real? 진짜. 진짜. In. 무슨 씨? 어떤 씨? 어떤 공룡? 진짜 공룡. 됐습니까? 네. Dinosaur. 뜻은? 공룡. 무슨 씨? 이름 씨. 이름 씨를 문장했을 때 조심해야 될 건? 셀 수? 있나 없나를 꼭 네. 따지고 네. 다이노소어는 셀 수 있어요. 있는데 몇 마리 원하니까 한 마리요. 그래서 여기에 어. 하나라는 뜻의 단어를 써야 네. 된다고요. 네. 내가 여러 마리를 원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두 마리 이상을 원한다. 나 진짜 공룡 두 마리 이상 원한다고 쓰면 I want some real dinosaurs. 그렇지. I want some real dinosaurs. 똑똑하네. 됐습니까? 오케이. 아, 동물이 뭐였더라, 동물? 동물이요? Animal.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슨 동물 원하니? What animal do you want? What animal do you want? 됐습니까? 오케이. 영어는 누가 익힌다고요? It. 오케이, 여기서 I want a donut. 도넛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요. 굳이 한 개 달래줘. 네. I want a donut. 오케이, 만약에 몇 개 원하면 몇 개요? 어, 약간의 도넛을 원하면 I want some donut. 츠. 그래서 도넛츠라 그러죠 우리는. 네. 도넛이랑 그러고. 네. 오케이. I want some chocolate. 초콜릿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어요. 왜? 녹으면 물처럼 되니까. 네. I want some chocolate. 그래서 아 똑똑하네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네. 됐습니까? 아 정영이 똑똑하다니까. 와 큰일 났다. 왜 너는 네 스스로를 멍청하다고 생각하냐? 제 어?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충분히 믿어도 되거든. 네. 계속해서 다 했네요. 시험을 너무 많이 틀렸어요. 그렇죠. 뭐 시험 틀릴 수도 있죠. 쓰기 연습만 하면. 오케이. 진짜. 그래서 몇 개 틀렸어요? 세 개? 적어도 세 개? 적어도 세 개는 틀렸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추측이지만. 일단 두 개는 확정이고요. 두 개 틀렸습니다. 두 개. 좋으시고요.